옛날에 왔던 기억 난다. 진짜 제가 한 3년 전에 여기 와서 여기 정모를 했어. 부산에서 한번 해가지고. 와 이거 갈치 대박이다. 와 저 여러분 저 지금 굉장히 흥분 상태예요. 와 대박이다 진짜. 어떡하면 좋아.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도 있고. 우와 우와 이거 문어 크기다 여러분. 이만해요. 엄청 커요. 이게 갈치가 사람 포함한데요? 이게 뭔 일이야? 갈치가 이렇게 크다고? 갈치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 태어나서. 대박이다. 오마이갓이다 진짜.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 제 다리 길이만 해요. 부산 자갈치 시장 너무 재밌어. 전 그냥 보기만 해도 재밌다. 바다 좋지? 와 우와 갈매기 엄청 큰데? 그래서 부산 갈매기 하는 건가? 와 좋다. 여러분 완전 좋죠? 지금 자갈치 시장에 꼼장어 먹으러 가고 있어요. 숯불 꼼장어. 와 조개구이도 같이 판다. 와 맛있겠다. 킹크랩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수아.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수정이 부산에 왔습니다. 여러분들 부산에 맛있는 꼼장어를 먹으러 제가 자갈치 시장에 왔는데요. 유명한 자갈치 시장의 꼼장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온 곳은 바로 사만 숯불 꼼장어 조개구이입니다. 2대 원조 65년 원조의 꼼장어 얼마나 맛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 저 오늘 온 곳은요 꼼장어 대짜 시켰는데요. 대짜는 8만원이고요. 그리고 해물탕 소짜 시켰습니다. 소짜 4만원. 저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어도 들어간 것 같아요, 여러분. 와, 진짜 맛있겠다. 가리비, 문어, 전복, 오시조개, 새우, 꽃게. 다 들어갔네요, 진짜. 네, 꽃게도 있어요. 와, 이제 끓이기만 하면 완성.
아, 근데 진짜 맛있다, 이거. 빨리 나. 거기. 니 보고 가라, 치노리지 말고. 그럼 진짜 맛있다. 대박이다. 이거 요즘 볶음밥을 안 먹으면 안 될 뻔했어. 진짜. 아,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어디가 먹은 볶음밥집 1등이야. 양념이 진짜 맛있어. 제가 오늘 여러분 꼼장어를 먹어봤는데요. 역시 부산에 오면 꼭 먹어야 될 게 바로 꼼장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인증을 했습니다. 와, 오늘 진짜 사실 꼼장어가 8만원이어가지고 솔직히 양이 조금 작았어요. 그래서 아, 조금 내심 뚝딱했는데 꼼장어 맛을 본 뒤로 아, 너무 맛있었어요. 부산 꼼장어 정말, 부산 꼼장어는 사랑입니다. 꼼장어 대박. 잠깐만 오빠, 금방 나가. 오빠 잠깐만. 다 했어, 다 했어. 응? 다 했어. 잠깐만 오빠 다 했어. 나가고 있어. 어, 나가고 있어 나 지금.